안녕하세요, 박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 질환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환이 강아지한테도 감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SFTS는 2011년도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된 신종 감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에 처음으로 감염이 발생된 것이 보고가 됐고, 이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고, 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작은 소참 진드기에 물려서 전염이 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치사율이 무려 10에서 40%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질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 야외 활동을 하거나 하시게 될 때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강아지한테도 발생이 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이전에 생각해 보면 보통 이 질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는 질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강아지들한테서도 비슷하게 발생이 되는 병이 있어요. 그거를 IMT라고 하는 병인데 몸에 붉은색 반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혈소판 낮아지면서 되는 건데 그 원인이 자가 면역적인 문제, 내 몸에 있는 백혈구가 혈소판을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해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요거랑 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랑 질환이 유사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겨울철이나 뭐 요럴 때 오는 그 IMT 환자들은 스테로이드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역 억제 치료에 반응이 좋은데, 여름철에 오는 IMT 환자들 중에는 치료를 해보면 약물 반응이 전혀 없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열도 나고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사례들을 여름철에 좀 저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도 혹시나 이 병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진드기가 물려서 강아지한테 전염이 된다 하더라도 이 강아지의 혈액이나 혹은 이 강아지의 타액을 통해서 사람한테 다시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혹시라도 진드기에 물린 게 확인이 되었는데 혈소판 수치가 낮다라고 하면은 이거와 관련된 검사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요 검사가 이제 가능해졌어요.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서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